네, 안녕하세요. 아엠토르입니다. 지난번 영상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887키토인데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비트가 제대로 꽂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했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차이는 바로 요거는 아마존을 통해 들어온 직구, 요거는 블랙앤데커 코리아에서 직접 수입한 국내용입니다. 그러면 해외 직구랑 국내용이랑 해서 차이가 나냐? 네, 차이가 납니다. 왜? 국내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좀 깊게 설명을 하면 NZ 타입이고요. 해외는 MZ 타입입니다. 뭐 요거는 뭐 양면 비트, 이거는 단면 비트. 쉽게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단면 비트에 맞는 거에 국내 양면 비트를 꽂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요 직구 안에 있는 MB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요 MB를 MZ를 NZ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물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요 별비트 T10, 그 다음에 충전 드라이버, 그 다음에 요 MB. 잠깐만, 이걸 꽂습니다. 왜? 짠.
NZ 타입에서 NZ 타입 엠빌로 바꿨습니다. 오늘의 결론, 기계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나는 꽝손이다, 내가 좀 하기 좀 겁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지역 AS 센터에 가서 맡기시면 그 기사님들이 잘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